네, 반갑습니다. 6월의 첫째 거래일, 6월 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에 걸맞도록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문의 가능하시고요. 요즘 유사 저의 그 4층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가입문의 하시면 제가 직접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시장의 움직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우리나라 시장이 역시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 일단 중국 증시가 0.3% 하락했고, 일본 증시도 1.09%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았다, 그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바로 멕시코 관세 관련이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멕시코 관세가, 비단 멕시코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멕시코 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금요일 미국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또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그런 무역 증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습니다. 자, 1.28%, 그리고 코스닥 0.15%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결국에는 여기 1번이 바로 지수는 외국인, 전기전자가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했고, 그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해서 일으켰는 게 바로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자, 삼성전자 수급 배양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1422억 원 매수를 했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서는 반대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는 1.9%, 삼성전자는 3.66%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꽤 주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두개 중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상당한 매기세가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1.28% 올랐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보다는 결국 순매수에서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상방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가기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지수가 어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반등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 그대로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각을 크게 세우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올 수 있다. 반등의 폭이 좀더 강하게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반등의 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자,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던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현재 2100포인트, 여기는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바닥권력은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은 나오는데, 이 2100포인트 자체가
뭐랄까,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는 좀 더 바닥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만을 주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 나타나기 위해서 본다면 요 정도 자리, 69,000원, 또다시 7만원대 밑에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단에 있던 요 자리, 물량 떨어진 거 보이시죠? 요 물량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바닥을 다지고 요 물량을 지금 깨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에 자리를 봐야 돼요. 그럼 그 위에 자리 자체가,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지금 44,000원인데, 자, 여기에 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둘 다 지금은 저항 구간이 상당하고, 그 저항 구간까지 올려야지만 지수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둘 다 선택하기에는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상당 부분 따른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수는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좀더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저가 매수 반등을 이끌다라는 이슈인데,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 오늘 지수도 한번, 오늘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철강업종이 반등 다 나왔고요. 그죠? 화학업종이 반등 나왔고, 그 화장품이 반등 나왔고, OLED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반등 나왔고, 수소차, 그리고 2차전지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종목군들 그냥 반등 나왔을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HLB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는 뭐냐? 결국에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현재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올라갔던 종목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베팅이 들어가면서 그 종목군을 끌어올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수의 상승 자체는 전체적인 키 맞추기가 형성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씩 들어주는, 그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주는 낙폭과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오늘 포스코하고 고려아연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엄청나게 지금 빠져왔죠, 계속. 빠져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들어올리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던 이런 자리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쉽게 이렇게 한 번만 넘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걸리고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고려아연도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좀 위에 있죠. 왜냐하면 금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고려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넘어오는데, 자, 이 자리 자체가 뭐예요? 결국 앞에서 잡았던 이 자리가 여전히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하는 자리거든요.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수적으로 또는 이 차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뭔가가 겹겹이 쌓여있는 저항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의 일부분이었고, 내일 시장에서 또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수급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코스피에서도 다시 한번 연기금에 대한 매수, 그리고 투신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지금 파는 거 상관없어요. 이 물량 자체는 상관없고, 결국에는 보험, 투신, 연기금, 여기에 이 금액들은 다 자산운용사에서 대부분이 위탁운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지수라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일종의 6월달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6월달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에 대한 자리는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오늘 연기금만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투시는 또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닥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오늘 덜 했습니다. 오늘은 가격적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여전한 개별주 시장, 외국인 수급은 조심하자.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잘 안 보여왔어요. 대신에 기관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연속적인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해줬거든요. 물론 차익 매물도 나올 때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울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거지 적극적 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여줘 그걸 누군가는 사줘야지만 종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형태로 지금 지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추세 추정을 보면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따라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지금 기관은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매매를 해요. 근데 이 중소형주들이 뭔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세트레가이였다. 이 작은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였어요? 오늘 이제 이슈가 됐는 게 뭐 국방과학연구소 617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매출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매출액의 133%에 해당한 규모로 뉴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의 이런 기관의 움직임, 기관 애들이 이런 매수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뉴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수가 들어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자리에서 1차적인 이익실현 나올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꼽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 올리면서 가격은 상당한 하단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올리다가 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얘네들이 형태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핸들링 할 수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관이 지금 상당한 매기세가 그 전에 들어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라는 존재들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이런 연속적인 순매수라든지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시세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세 추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빼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수동적인 매매 패턴을 현재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따라잡아서는 수익을 내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수급이 어땠어요? 단발적인 상승, 그리고 단발적인 또 하락으로 나타나고 급등락이 반복되는 형태였잖아요.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관에 대한 수급. 그 기관에 대한 수급을 보면서 이런 해석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 전기차, 시장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인데, 자, 일단은 오늘 수소차도 반등 나왔고 전기차도 오늘 반등 나는, 전기차의 반등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전기차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볼게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당장에 좋고 지금 당장에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적적인 분위기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현재, 자,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연결 실적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좀 성숙기를 지금 전기차 업종은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LED 업황 생각해 보면 LED 업황에서 서울 반도체라는 게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서울 반도체 자체가 LED 업종이 커지면서도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진입장벽이 LED는 엄청나게 낮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해버렸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업체들은 예전에 LED 업황 자체가 좋았을 땐 주가가 엄청 올랐지만 더욱더 커졌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리는. 자, 마찬가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이 기업이 이제 PER 밴드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자, 같이 다시 볼게요. 자, 이 기업의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이 219,839,126이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주식수가 60988, 그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이? 54,000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 분기 EPS 기준으로 현재 몇 배냐? 37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일진 물티얼즈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오늘 5% 올랐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영업이익이 11840인데 이런 건 천원, 100만 단위. 그럼 뒤에 공 6개가 더 붙는다, 그죠?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보면, 자, 46111이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11840, 하나 둘 셋, 그죠? 그리고 가격이 36,600원. 자, 35배. 자, 아까 몇 배라 했어요? 까먹었어. 아까 37배. 그러니까 지금 35배, 37배 이러면 2차전지는 제조업인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 삼성 SDI. 자, 삼성 SDI 마찬가지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매출액도 늘었다, 그죠? 매출액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늘었기 때문에 주가도 올랐겠죠. 그런데 그게 적당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원단이고요. 448. 자, 그러면 삼성 SDI. 자, 주식수가 68765-25000. 자, 32배. 자, 어때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37배. 그리고 아까 포스코케미칼 35배. 그리고 삼성 SDI 지금 현재 32배. 그 작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주가에 현재는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지금 되고 있고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뭐 작은 기업도 한번 해볼까요? 이왕 했는 거. 뭐 우리산업 한번 해볼까요? 우리산업도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25,450원이고 자, 주식수가 9132 900만주네요. 25450. 자, 실적이 얼마냐? 요거는 제가 미리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EPS나 아니면 이런 것들 당기순이익으로 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 일회성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편의상 영업이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죠. 그죠?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과연 어떤 평가를 지금 받느냐 그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3082-904-671. 18배예요. 자, 차라리 지금 현재 다른 여타의 2차 전지주들보다 차라리 우리 산업이 더 저렴한 자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딴 거는 지금 32배, 37배, 35배. 근데 그것이 상승장일 때는 거기에서 추세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32배, 35배, 37배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제조업이. 거기서 우리가 베팅을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더 들어온다? 그렇게 무작정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은 현재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량이 뚝뚝, 음봉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저항 구간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이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막고 빠져버리고, 여기서도 막고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자리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주가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도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뚝 떨어졌던 가격대, 결국에는 제가 그만큼 경고를 했었고 돌파를 못하고 또다시 빠져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용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4만 원 자리는 저항 구간이라는 이 자리를 만약에 터치하거나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다시 보면 되죠.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넘어간다라고 보면서 지켜보기에는 지금 실적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될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소차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유로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 이런 수소차 안에서도 적자 기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고 올라가는 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 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좀더 우리가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좀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도 유로스도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얘네들이 1분기 지금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얘네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실. 그죠? 지금 64억을 쳐내다가 지금 매출액이 159억으로 늘었고, 사실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금액이 어때요? 상당히 자잘하죠? 2차 전지는 몇천억, 몇조 원이었는데, 매출액이. 근데 이거는 지금 몇백억, 이제 100억 넘었다니까,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거기는 이제 청장년부고, 여기는 초등부입니다.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원체 나는 거예요. 체급 차이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의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지표를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이 됐다는 것에 대해 좀더 의미를 둘수 있고, 자, 1419-030-148. 자, 여기에 주식수는 상당히 많다, 그죠? 24 주가 5,860원, 23배. 이것도 저렴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면 그러면 얘네들도 이 정도 권역에서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는 있죠. 왜냐?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지금 35배, 30배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3배잖아요. 20배고. 그럼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인 캐릭터. 제가 수소차 이게 간다, 이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소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컬렉터를 해서 투자를 하는 관점이라면 적자 기업은 지금은 과부감하게 조금은 덜 먹더라도 그게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뭐, 물론 충전소 관련해서 좋아진 걸 수도 있고, 외적인 부분을 좋아졌을 확률도 높고요. 대신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영업이익만을 따져본다면, 이제 흑자전환이 됐거든요. 472517.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JNK 히터.
19684 5710 자 19배 그죠? 19.06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금은 그래도 수소차는 고평가지만 얘네들은 20배 정도의 고평가 대신에 그 2차전지는 30배를 넘어서는 고평가 물론 PER 밴드로 모든 걸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또 더 성장하면 돼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전기차는 엄청나게 번더리가 이미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는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수소차라는 것은 아직까지 반도리가 상당히 작은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실적 추이는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본다면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수소차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차전지가 여기에서는 여전히 고가권역에 대해서 저항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항구간보다는 하단을 지지를 한 번씩 밟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구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도 저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런 수소차 쪽에 좀 더 무게를 좀 더 우리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소차까지 받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하는 경협주. 지금 팔기엔 너무 아깝다. 아, 이 경협주는 큰일이에요, 지금. 자, 일단은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얘기 계속 나오면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는데, G20이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제가 깜빡했네. G20 오사카. 자, G20 오사카가 28일, 29일이래요. 다행히 6월 28일, 29일, 6월 최대 말이죠. 말인데, 전까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잠깐이라도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오더라도 북한을 만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협주가 상당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왜 저는 이제 지금 아깝다라는 표현을 썼냐. 자, 일단은 경협주가 지금 주가, 지금 금강산 관광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상당히 빠졌어요. 상당히 빠졌고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를 붙여버렸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횡보를 붙였고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어떤 이슈가 뭔가가 나오기를 투자 심리가 바라고 있다는 거죠. 우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래 G20에서 뭔가가 그 전에 어차피 트럼프가 오니까 그 전에 뭔가 북한에서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 경색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이제 끊어버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대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번에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에 하락도. 그런 하락 자체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과 대한민국이 먼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본인들한테 얘기해 주기를 바랄 거고 오히려 또 미국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미리 만나서 얘기했던 것을 미국한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예측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런 경협주가 한 번 더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만약에 지금 접근하셨던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단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끊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장기 매물, 그러니까 좀 더 긴 흐름을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여기서부터 빠질 때마다 만약에 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 13,500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좀 더 매수로 공격적인 부분으로 임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여기에서 올리면 물론 좋겠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흔들었다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한 개씩 보겠습니다. 테마별로.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단식 하락이었죠. 여기서 한번 반등 나는 것은 앞에 이 자리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자리 이후에 한 번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과매도 구간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붙이고 다시 뺐다 반등 붙이는데 어때요?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 해당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보면 앞에서 지금 자리를 한번 받았던 그 받았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얘들이 세력의 입장에서 해먹으려면 한 번 더 휘청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단기 매물을 아직까지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빠지면 추가에 대한 매수의 기회가 저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경협주를 한번 예상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경협주입니다. 정말 경협주는 예측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은 휘청 만들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뭐랄까요, 매집 후 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그 한번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바닥을 한번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경협주까지 우리가 한번 더 봤고,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 지금은 저는 좀 더 보유를 하는 관점이 맞다고 봐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내일장 관심주 좀 적어봤는데, 자, 첫 번째 텔레칩스인데요. 일단은 오늘 반등이 크게 나왔고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붙었는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별표 요 종목이 발표 3개, 4개 많이 줬던 그런 종목군이고,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뭐 KT의 셋톱박스 관련해서 납품을 국내에서 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텔레칩스라는 업체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텔레칩스는 셋톱박스보다는 차량용 업체입니다. 물론 제가 그 뉴스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차량용 업체였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요 기업에 대해서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대정하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더 들어주는 그런 양상인데, 주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자리부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좀 더. 요게 유한양행의 진단 시약을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요게 행보를 꽤 오래 했습니다, 사실. 요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행보음을 많이 붙였어요. 근데 지금 자리부터는 좀 더 눈여겨보자. 자, DTNC 유로수도 볼게요. 이런 건 이제 5G 전파 인증 관련 업체죠. 그래서 인증 서비스 관련 업체인데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매물대 보이시죠? 딱 봐도 보이는데요. 요 매물대를 이번에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 기업도 관심있게 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유로스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반등을 좀 더 붙인다고 저는 봅니다. 뭐 흑자 전환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더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도 일단은 전체적인 반등이 좀 올라왔지만 오늘 대형주에 대해서 좀 반등이 올라왔고요. 다만 이 일각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중소형주나 개별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형주를 좋아하고 대형주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주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바뀌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아, 내 방법이 맞아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도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투자에 대한 방법이 바뀌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대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하시고요. 내일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